벨소벳의 이른바 성장 87쪽입니다. 의사의 정책은 2010 화재 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민 위험관리 조례안 자료 87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운 경우 주택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화재 취약계층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소방시설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 신청 내용을 담았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본인이 아니어도 운명동장 이장 친족이 대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 결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개최되었던 2012년 입법 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9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들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운영 계획이 수립, 이행, 사전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의 재정지원,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개최되었던 2012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정계 입항 2012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의원님. 지금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가 좀 들어와 있죠? 몇 분 정도 들어와 계세요? 네, 농업정책관의 부총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총 75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 계획이나 저기 이제 조례상에 아직 이제 조례가 추가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 관리, 뭐 교육, 뭐 이런 부분은 시행하고 계시나요? 예, 농업정책관 기본적으로 다 시행하고 삼고 있으세요? 네. 그럼 지금 75분이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게 다른 시군분들은 이탈자가 많아요. 네. 이제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으시죠? 그런 사례는 아직 어느 나라에서 태국이니까요? 지금 우리는 몽골하고 베트남에서 들어왔습니다. 몽골이나 베트남에서? 네. 그럼 이제 그 농가에 대부분이 되어 있고요. 먼저 베트남 현지적으로 그 저희 좀 베트남에서 현지인이 와가지고 뭐 실사 접했습니다. 대가 처음.
그래서 지금 부탁의 말씀 드렸는데 조례에는 체계적인 내용이 있어요. 네. 그 내용은 토대로 지금 이탈이 상당히 되는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국 이탈 비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자체와 네. 거기 지자체, 그 나라의 지자체에서도 보증 개념으로 이분들을 보증을 썼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뭐 쉽사리 이탈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주체 부서에서는, 주관 부서에서는 그런 실태파악을 통해서 좋은 인식이 남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고, 본가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그런 숙소 부부 이런 게 좀 미약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한계에 봉착된다, 이런 말씀들이 네. 많이 있고, 인건비가, 인건비는 이분들은 그 이날 비자로 들어오는 거랑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런 관리 감독 모니터링을 해주셔서 네.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좀 지속적으로 어려운 시기 바쁜 시기에 그분들이 오셔서 좀 도움의 일손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동으로 지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원란 대회입니다. 지금부터 2017 농업 육성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관리 조례안 자료 10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 3조부터 5조까지 시장의 채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의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의 전문가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와 제9조의 관리, 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22일에 개최되었던 2012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38회 201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통과합니다.